지금 초범치고 지금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일반적인 집행유예에 비해서는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무겁게 처벌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본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이전에 전과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해준 걸로 보입니다.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을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죠. 그렇지만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마약을 밀반입했다던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에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하는 예가 많습니다.